피프로닐보다 독성이 더 강해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가 양계장에 쓰인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농약상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약상 진열대에 고독성 디클로르버스 살충제가 놓였습니다. 처음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지금도 쓰고 있네. 디클로르버스는 지난해 8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다른 농약상은 진열대 뒤쪽에 숨기고 몰래 팝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온라인에서는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는 있는데 몇 개까지 가능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개 정도만 주면 제가 쓰겠거든. 농협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도 불법 유통됩니다. 이상품 있어요, 이렇게. 판매가 중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소량 판매하고 있어요. 농협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살충제는 따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이라도 유통상이 반품하지 않으면 전량 회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월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제품 회수를 종결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소매 판매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금은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내가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어서. 판매 금지 살충제는 오히려 인기 품목이 됐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그거 이제 기회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들으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속에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살충제가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